미국 100달러짜리 지폐 인물이 그려졌어요. 100달러면 12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있어요. 자기 조상은 영국서 미국으로 갔는데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17살에 도시로 나와서 인쇄업을 해가지고 좀 성공을 했고, 나중에 그분이 도각으로 과학에 취미가 있었어요. 난로를 개발하고 연을 날려서 피뢰침, 벼락을 방지하는 피뢰침을 발견했고 다초점 렌즈를 개발했어요. 그분이 지폐에 나온 것은 그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기초한 사람이죠. 미국 독립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했어요. 사령관이었는데 그때 영국이 엄청 힘이 많았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불란서에 가가지고 외교활동 벌려가지고 그때 불란서하고 영국이 항상 이렇게 라이벌 했단 말이에요. 영국의 지원을 얻어내요. 병력도 물품도.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독립에 굉장한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다. 100달러짜리 지폐 나오죠.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게는 두 명의 귀한 스승이 계셨다. 하나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매일 나하고 잠들기 전에 잠언을 한 구절씩 읽고 이야기했다. 잠언 22장.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그의 표어였어요. 또한은 자기 교회 목사님, 매주일 나가서 설교를 잘 듣는데 청교도풍의 목사님은 생활 덕목을 많이 설교했어요. 질서를 지켜라, 정직해라, 절제해라, 근면해라, 청결해라,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기로 꼭 지키고 나갔죠. 결과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프랭클린 문제가 아니고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주는 분이 꼭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영향받았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죠.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 아베 우상이 많은 시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으로 패간 시대입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시대가 또 그때입니다. 꼭 한쪽만 보지 말고 하나님 쪽을 봐야 됩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은 능력과 불을 내려서 엘리야, 엘리사를 쓰신 겁니다. 자, 제자, 예수님과 열두 제자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70제자 되셨고 120명도 있어요. 열두 제자가 가장 유명하지요. 바울도 제자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공자님은 제자가 70명이에요. 그 중에서 자루하고 아내가 가장 유명한 제자지. 논어는 주로 제자들이 물어봐, 선생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자가 답해 준 게 이게 다 고전들이 되는 겁니다. 묻고 질문하고죠. 석가모니도 제자가 많은데 10명의 제자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들이 가서 다 불교를 퍼뜨리고 만들었어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1700년대, 800년대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엄청 변화가 와요. 빈부격차가 오고 어려운 사람은 가서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휘필드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배하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국을 쓸었지요. 그러면서 영국이 엄청 이렇게 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고 나니까 다 사그라졌어요. 왜? 뭐가 없었어요. 근데 조지 웨슬레는 가는 데마다 제자를 만들어요. 우리말로 하면 소그룹을 조직하고 리더를 하나 세우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는 데마다 그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감리교가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여러분은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양도 별로 안 남겨줬어. 학교 선생님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갖지 못했어. 그럼 나는 없네. 여러분 선생님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요. 가르침을 받지요. 오늘 제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자를 안 되면 세상의 제자가 돼요. 제자가 안 되면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오늘 왕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걸 보고 못 믿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올려가는데 어디 몇십 리 밖에다 떨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찾기는 뭘 찾아?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못 믿은 사람은 기은이가 30명이 찾아봐도 없어. 계시록 성경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로켓 갖고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조롱하잖아요. 대머리, 좀 엘리사가 대머리가 까졌는 거예요.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거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른을 조롱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 고귀한 승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 아이들의 번역 42명을 죽었는데 42명은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청년까지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10대 후반이거든. 한참 발에 힘이 올랐죠. 맨 돌아다니게 발에 힘이 있어.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게. 주들끼리 몰려다녀. 거기서는 주먹 센 놈 누가 하나가 리더가 있어. 하, 그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 말이 꼼짝 못하고 다 따라다녀. 여러분이 제자 삼지 않으면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건전하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망가지면, 그때부터 죄를 지으면 평생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됩니다.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런 애들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청소년기의 마음에는 황금 우상이 앉아있어요. 바알입니다. 물질제일주의, 자기제의주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창조를 거부하고 불신하고 도전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채사입니다. 참된 교육은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중요합니다. 평생 그 삶을 이끌고 갈 비전과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열왕기하 1장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계시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블레셋 신에게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거기 가서 물어보니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 내 사업체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입니다. 방황입니다. 하나님에서 우상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갈등과 불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상이고 욕심이고 혼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사역, 영향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 안 삼으면 세상과 죄악이 제자 삼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 아이를 침대에 누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한참을 기도해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체온이 따뜻해지고 애가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자식 낳았어요. 젖먹여 길러요. 교육시켜요. 육은 육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역사, 엘리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을 자꾸 말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저께 MBN 방송에서 충남 홍성읍에 있는 풀무학교를, 홍성읍이 아니고 어느 면회가 있어요. 그 학교가 1958년에 지어졌어요. 세워졌어요. 고등공민학교. 집이 가난하고 월사금을 못 내니까 학교 못 가고 지게지고 일하는 청년들, 소년들. 감리교 목사가 두루마기 있고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주홍로 목사입니다. 애들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자, 공부하자. 신앙을 가르쳐요. 정신을 가르쳐요. 그때 이양갑 선생하고 뜻이 맞아요. 두 분이 합니다. 이양갑 선생은 평양 근처에 있는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민족주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런 처음에 글을 썼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사람은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고 소망 가지고 살죠.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힘을 합하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그 사회 지역사회에 뿌리는 학교 협동조합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학교는 고등 농업기술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니까 시설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런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에 보니까 그때 무슨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그분들이 다 70살 됐더만. 그분들이 몇 명 모여서 교가를 불러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교가 지금 압니까? 교가를 부르고. 애들이 똥통학교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학교 똥통학교 맞다. 뭔가 사람들을 살리는 걸음이 되고 지역사회 우리가 밑거름이 돼보자. 그런데 그들이 평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못 잊는 정신, 우리가 좀 삶이 어렵고 흩어지고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돌아오면 회복되더라고 그래요. 일생 영향을 준 겁니다. 일만 하지요.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니에요. 정신, 밥 먹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봅시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걸 본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선생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때면 최고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다.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반드시 있구나. 왜? 직접 가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릇 만들기. 무슨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이 돼야 합니다. 입을 넓게 늘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끝이 없어요. 문제는 그릇이 준비되면 돼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기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가슴 갖고 진실한 마음 갖고 변치 않은 충성심 갖고 축복의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수렘 여인을 보면은 참 대접을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자기 집이 살만해요. 자기 앞 동네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누구 데리고 다녀? 그냥 하고 꼭 불러. 꼭 식사 대접을 해. 주님의 일로 알고. 내가 여러분 오늘 점심때 가갖고 밥 한 끼 얻어먹읍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10%도 안 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초창기에 전수사 시절에 시골이 어려웠어요. 신방 가면 그 집 가서 먼저 부엌에 들어가 봅니다. 부엌 가서 뭐하냐? 밥솥을 열어봐. 밥은 제대로 해 먹었나? 솥밥만 알아. 아침에 해 먹었는지 굶고 자는지 알지? 죽도 먹었는지? 솥에 가다 묻어있잖아. 솥에는 항상 물 부서나요. 그러면 살강을 열어봐. 살강을 열어보면 찬장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 뭐 짠지나 독에 있는 거지. 예. 국으로도 늘어보고 형편을 하는 거지. 그러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내가 오늘 점심 때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뭐 먹고 산가 좀 보자. 그거 좀 내서 먹읍시다. 아, 목사님 뭘 그런 걸 봐요. 그런 거 먹으려고 해봐. 성질 낼 여자가 많습니다. 제발 빨리 가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엘리사 대접하기 좋아하지. 나중에는 그 여자가 그때는 여관이 없으니까 쉬어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남편을 졸라서 방을 만들지. 그 방이 선지자의 방이에요. 그 방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이에요. 그게 성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참 남 집에다 재우고 먹고 쉬운 일이야. 여러분은 조카가 와도 한 달 지나면 저놈 새끼 안 가냐 그래. 이제 귀찮아 죽겠어. 뭐. 대접을 좋아하지. 앞으로 모든 사업은 서비스가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접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 진심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 배품이 있는 곳에 꼭 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 필요하냐, 뭘 줄까? 아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아들이 없어. 기도해서 아들을 주잖아.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를 살려준 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예수 보배를 모시고 삽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복된 그릇, 축복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는 서비스야. 하나님께 서비스 접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귀한 분이고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감사드려야 해요. 찬양이 마땅해야 돼요. 잘못하면 머리 조아려서 참회 드려야 돼요. 말씀 받고 가르침 따라가야 해요. 예,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주시든, 그렇죠, 물이 좋아지든,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든,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재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있고 내 배후에 그분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조상의 저주가 있고 내 잘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해 줍니다. 독을 해독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되시고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야,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야, 학벌이 특별한 것도 아니야,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철학자 아닙니까? 교회를 몇 번 나가보니까 교회 밖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다 보통 사람이더라, 이 말했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좀 유명한 스타가, 권세 있는 사람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잘생기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평범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가 무엇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입니다. 비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영향을 줍니다. 제자 삼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같이 알고 정말로 전심으로 그렇게 각오하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제도가 뭡니까? 내 가는 길 멈추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오지 말해도 끝까지 따라가요. 거지도 따라가요. 베델이든지, 그렇죠, 여리고든지, 요단강이든지 계속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귀하게, 말씀이 성취된다 확실히 믿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장에 임금님에게 그렇게 죽는다고 예언하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그 털 가죽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어서, 아, 엘리야라고 잡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인 50명이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체포하러 가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50명이 순식간에 살라버렸어. 왕은 또 보내요. 지 권세와 지 명령을 가지고. 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모든 왕권, 왕의 왕, 주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인간은 그분이 주신 왕권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잡으러 보내지. 두 번째 가도 다 찾아 죽어요. 세 번째 가서는 재앙을 보면 숨어야지, 피해야지, 가면 안 되잖아. 무릎을 꿇어요. 내가 왕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우리 목숨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내 부하 50명 목숨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걔 안 죽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왕의 음영보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말씀 소중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우리의 핵심 되는 분이고 그분은 섬겨야 돼. 그분의 가르침은 따라가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 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끝으로 엘리사의 축복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회복합니다. 물의 근원을 고쳐줍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이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요구하십니까? 오늘도 사업 걱정하시고 자녀 걱정하시고 가족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신자들 특징이 뭐냐? 바쁘다,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바쁜데? 뭐가 어려운데? 어려우면 답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힘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마음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갈등이 오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갑질의 영감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랴? 갑질의 영감, 갑질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니, 선생님보다 왜 배나 달라고 그러냐? 시대가 아가니까, 나는 야가니까. 선생님은 그 정도로 했어요. 나는 선생님에 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더 성령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주옵소서. 시대가 아가니까, 복음 전도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식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싶어. 말씀을 해도 애들이 안 들어. 다 지 인생 지가 같다고 지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다 세상의 제자만 됐어. 그들 속에는 세상과 바알과 물질과 이런 제자들이죠. 탄식이 나오죠. 이게 안 되는 일인가? 포기해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그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는 뉘우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성령 할 때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내가 기도가 약해서 나는 기도라고 맘먹으면 맨 딴 생각나고 기도하려면 조바심 나고 기도하려면 할 마음이 없고 너무 복잡하면 기도가 안 되지요. 모처럼 교회 나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기 바쁘지 그냥. 내가 왜 여러분 기도하자면 우리 수가 모여서 양쪽 계단으로 가면 밟혀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잡아놔야 되겠어요. 5분 이상 안 해요. 좀 이따 가면 더 넉넉하게 내려가니까 기도합시다 그러죠. 보면 저 사람 건강 문제나 마음 문제나 삶의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려면 방해받고 답답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조금 먼저 와서 기도해야지. 조금 더 늦게 가면서까지 기도해야지. 말씀 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찬양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엘리사가 그래요. 새 왕이 모압을 치러 가다가 물이 떨어져 죽게 돼요. 야, 이제는 사막에서 물 떨어졌으니
전쟁은 관두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어디로 가냐? 길이 없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자. 엘리사를. 엘리사가 그래요. 당신들 봐갖고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라가 강하고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해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니까 선지자도 말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거문고 타는 사람 데려오라고. 음악을 계속 옆에서 합니다. 찬양했겠지. 다윗이 수금 탈 때 악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음악이 중요합니다. 음악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쁜 말을 들어,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빠. 아니, 밥맛을 잃어버려. 아니, 잠을 잘 못 자. 그러잖아요. 이 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좋은 소리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고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감성, 마음의 감동, 음악의 힘이 중요해요. 말틴 루터가 그랬어요. 음악은 나의 영혼을 자주소성시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게 음악의 힘이에요. 음악은 많이 써요. 전통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 고전음악. 국악도 있고 기악도 있고 성악도 있고 요즘은 전자음악, 실용음악 많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불렀잖아. 이해가 되지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성령은 좋은 소리, 좋은 거기에 감동 주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에 영향 주지요. 여자는 살림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씨, 부드러운 말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 있을 것입니다.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왜 그래요? 마음에 병이 들어 그래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찬양이 필요합니다. 오늘 물이 없어 죽어간 사람에게 생명수를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사역, 찬양 사역, 예배 사역 소중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다닐 때 테이프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다니며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은지, 뭘 생각하는지, 무슨 음악을 듣는지, 내가 무슨,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스승을 따라가시고 예양을 받으시고 예수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위 사람 영향 주시고 제자가 되는, 제자 삼는 비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적들과 경고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땅 사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사람들을 제자가 되기에 이 사역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어렵고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에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의 삶을 청춘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의 주님, 성령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죄와 저주를 없애신 주님, 새 은혜를 주신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악합니다. 사람들이 더 완악합니다. 우리에게 더 갑절의 성령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음악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듣기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부드러운 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안에서 악한 말, 불평하는 말, 나쁜 말 제거해 주시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 없게 도와주시고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헛된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어디가나 섬기시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자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꼭 모시고 살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겸손히 기도할 힘을 주세요. 아이를 살리는 엘리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도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합력의 선한 일을 이루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모시고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힘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있고 소망 있고 은혜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 바친 손길, 주님을 대접하는 손길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일일이 복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일생 그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셨어. 가서 제자 삼아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내려주신 우리 구세주 속죄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을 갑절로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이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기도하고 이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오. 발걸음을 받아주시오. 성령의 임재와 기름을 기도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오 거룩한 영혼 만져주소서. 기도의 광선을 보내주소서. 새벽에 복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고 은혜권에 살고 새벽에 볼매 살도록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성령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뢰의 광대를 보내서 생명의 복주시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오은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복주소서. 성령이 임해주소서. 저의 몸감을 지켜주소서.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모든 회중 주만을 기도합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강단을 믿으세요. 지혜를 받으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생명이 복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강단 주만을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더니 흐르는 기름을 기도합니다. 주만을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에 복 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거룩한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모든 병을 태워주세요. 주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세요. 치료의 광선으로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세요. 영혼이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영을 주시고 경건히 주님 모시고 늘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복 주시기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나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요 감사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찬송하면서 증거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